불필요한, 그러니까 안전성. 그죠? 불필요한 안전성과 시간, 즉 우선순위. 우선순위, 글의 우선순위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해시 그래프 자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어디 갔나? 여기 보면은 페어리스에서 ordering timestamp, 요 정교한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앨리스 밥 캐롤이었네요. 신디인가 했는데 신디가 아니었네. 데이브 에드가 있는데 요 다섯 명 사이에 거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각자가 서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해요. 이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거래마다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국 이 다섯 명이 다 이 다섯 명 전체 이 전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간적으로 정확한 거래 메커니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시 네트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도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이 있죠. 수학적인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걸 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상대방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만으로는 요 각 거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상당히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됨으로 해서 거래의 시간적 순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특히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 특히 뭐 정권 거래라든가 은행의 입출금이라든가 이렇게 시간에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깨끗하게 순서대로 정리를 된다는 거죠. 절대 밥과 캐롤 사이에 발생한 거래가 앨리스와 데이브 사이에 발생한 거래보다도 시간적으로 늦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보완해낸 것이 바로 이 해시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매우 정교한, 매우 정교한 수학적 알고리즘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거래 시간, 거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컴퓨팅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컴퓨팅 비용에 발생한 비용이 담보해주는 거래의 안정성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해시 그래프든 뭐든 간에 모든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약간의 안전성을 추가할 뿐입니다. 뿐인데 그 비용이 막대하다는 거죠. 막대하다. 좀 더 플러스 말씀드리면 일단 컴퓨터 CPU, 그죠? CPU, 스마트폰의 CPU 상에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의 CPU나 다른 뭐 메모리나 이런 설계상의 오류. 지금 최근에도,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도 인텔 CPU의 어떤 설계상의 미스, 잘못으로 인해서 해킹이 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가, 그래서 버그를 패치하라고 구글에서 그걸 밝혀가지고 처리를 했죠. 이런 문제들은 어떤 블록체인 알고리즘으로, 아무리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스마트 월렛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해킹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집안이 모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안정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 컴퓨터 시스템도 반드시 인터넷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을 이용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인터넷을 제어하면 자동으로 블록체인 시스템도
제안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서 중동의 봄 그때 이집트에서는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렸잖아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이집트 내부의 정보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에서 항의가 들어가니까 아예 외국과의 인터넷 연결망을 끊어버리는데 지금은 중국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이 인터넷을 제어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망,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건데 그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사람이 결국 이 블록체인 해시그래프든 뭐든 간에 다 제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런 어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불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약간 더 안정성을 추구하긴 것이 해시그래프죠. 근데 그 해시그래프가 아주 약간의 안정성을 추구한 데 대해서 지불한 비용 그 지불한 비용이 바로 요 메커니즘입니다. 어디 갔나요? 요겁니다. 이 메커니즘 수학적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텐데 요 메커니즘을 동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은 훨씬 더 저비용으로 훨씬 더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4세대 기술에 도착하게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 특허 기술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해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픈해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3세대 블록체인의 해시 그래프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